Times. 네, 오늘은 좀 있어 보이는 클래식 데이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번에 클래식 데이에는 이렇게 초보자용 기타 네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은 확 건너뛰어 갖고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건 759만 원.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또 둘이 진행하는 버즈비 클래식인데요. 오늘은 좀 비싼 기타들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전입 가격도 아니고 뭐 경경경경. 네, 경경경경. 네. 오늘 처음 하는 기타는 2022 리미티드 에디션 50th 트위스티드 텔레 커스텀 전임 앤렐리. 네. 컬러는 초콜릿 3톤 선버스트에 오호. 가격은 759만 원. 네. 다음 시간에는 6063 스트라토캐스터가 나오거든요. 이거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오버 3톤 선버스트. 와. 945만 원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되게 독특한 느낌의 컬러감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 886만원 이건 6일 스트렛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또 6일 스트렛 에이지드 쉐우드 그린 메탈릭 오버 3톤 선버스트. 저는 저 색상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 쉐우드 또 네, 945만원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메인 메뉴들을 먹고 약간 후식처럼 후식으로 네. 맥펜을 하나 합니다. 186만 9천원.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기타들은 팬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뭔가 재미있으면서도 그렇죠. 또 여러분들의 견물생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악기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 커스텀샵 팬분들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어는 3톤 초콜릿 3톤 선버스트 시리얼 넘버 R125784 모델이고요. 이건 오늘 하는 것 중에는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네. 근데 이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가벼워요. 그렇군요. 그 3kg가 안 나가니까 네. 2.96kg이기 때문에 그런 무게에 있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픽업은 핸드마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트위스티드 픽업이 보면은 저희 그 이런 50년대 쪽 말고 60년대 쪽에 이제 좀 많이 달려 있죠.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트위스티드 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좀 미드레인지가 풍성한 그런 브릿지 톤 하고 이제 넥 뭐 그런 느낌의 이제 넥 쪽에 좀 더 그 어떤 스파클링한 그런 사운드를 좀 더 강조한 그런 어쩐지 그 레드락 밟아보니까 게인 양이 좀 있어요. 네네. 쫙쫙 붙더라고요. 트위스티드 픽업 들어가서 이제 픽업 설명을 보면은 네 이러네요. 브릿지 픽업이 이게 보빈이 조금 더 짧죠. 브릿지가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브릿지 픽업이 그리고 시꺼매요. 이게 좀 다크 풀바디 미드레인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넥 픽업에서는 좀 더 하이 하이 아웃풋 텔레 사운드 스파클링 스트라토캐스터 사운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 핸드마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 이따가 저희가 그 사운드 모니터 하면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이 요거 나눠져 있네요. 브릿지가 이렇게 그렇군요. 이렇게 니은자로 돼 있어요. 중간이 나눠져 예, 있군요. 나눠져 있진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기한 번개막처럼 좋습니다.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759만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2.96kg, 두께는 45+1mm, 12프레트 뚜레는 80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애쉬 바디에 저니맨 랠리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에 2A 플레임 메이플 네, 넥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57 스타일의 소프트 V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호.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과 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그리고 메이플 통이죠. 통이네요. 네, 지판공률 반지름은 184mm에서 241mm 7.25에서 9.5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은 648mm 21 네로우 톨 610 오프렛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FET 50 텔레 와이어링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리버스 앵글 노케스터 브릿지군요. With RST Compensated Brass Sadd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특이하게 갈라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어디죠? 브릿지인가요? 넥입니다. 네. 좋다. 좋아요. 넉넉하는 게 자 센터고요. 브릿지를 넥을 들었으니까 브릿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다. 풀 다크 미드레인지. 네. 하이 프레드. 센터. 스파클링 하면서 진짜 미드레인지가 딱 사네요. 네. 제대로 섞였네요. 굿! 마샬입니다. 프런트. 8인데 이렇죠. 네, 그렇죠. 이제 저 브릿지 픽업이고요. 듀얼리스트고요. 클린톤이 이 정도로 그냥 텔레인데 얘들아 그걸 밟으면 1년도 더 됐어. 한 2, 3년 동안 소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조니 맨 레릭 중에서. 조니 맨 레릭 중에서.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연도가 달려 있지 않은 50s 조니 맨 이런 것들 중에서는 소리 정말 명료하고 정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연주해 주신 곡은 무슨 곡인가요? 아, 이번에
김병호 브루스 밴드가 발표할 곡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네. 한 번도 뭔가 약간 기존의 곡들에서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리프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손맛들이 잘 섞여 있는 아무래도 오리지널의 느낌이 나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 구미호 같은 사람 참. 역시나 발매될 곡이었군요. 네. 자, 마샬 이제 풀게인 한번 들어보죠. 아유, 이거 좋다. 다음에 기다 이거 진짜 맥 픽업의 풀게인 땡긴 소리가 진짜 좋네요. 와, 아 이게 텔레지. 아, 다시. 오, 이러려고 쓰는 소리. 아, 그렇죠.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네요. 트위스트 텔레 픽업의 매력이 아주 가득 잘 묻어난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바로 한번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듀얼리스트고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야, 혼자 듣기 아깝다. 야, 진짜. 야, 요거 정말 오랜만에 사운드가 뭔가 그 뭐 최근에 커스텀샵 하다 보면은 뭐 디자인이 뭐 엄청 대단한 것들도 있고 그거 말고 어떤 특수 스펙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연도거나 이랬는데 네. 연도도 없이 그냥 50th Twisted Telecustom이다 전임의 렐릭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트만 봤을 때는 제일 딱히 관심이 안 가는 친구거든요. 저희한테는. 네, 그렇죠. 근데 사운드로 뭔가 갑자기 확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여러분들이 좀 이 넥 사운드의 이런 좀 쟁글쟁글한 텔레 특유의 톤을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모든 음식은 소금간이 기본이다. 아, 소금간이 기본이다. 네. 딱 정말 소금만 가지고 간이 아주 딱 맞아요. 기가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사운드가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네. 가격이 750이잖아요. 네. 물론 이게 뭐 어불성설인 건 압니다만 가성비가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딴 게 900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성비 커스텀샵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장 자체가 성립 안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알고 있죠. 네. 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네. 가성비 네, 스코어도 발표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사운드 36,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죠. 가성비 12, 예.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가 14. 전 가성비 텔레라고 줬으니까. 네.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9, 돌고 돌아 79, 동점입니다. 아, 좋네요. 동점이 나온 건 편의성 15점 항목밖에 없고 나머지 세 개가 다 다른데 돌고 돌아 79, 동점이 나왔습니다. 보통 그렇죠. 이 커스텀샵 텔레들은 대부분 80은 못 넘어요. 넘어요. 네. 유저빌리티에서 조금 내려가고 뭐 그렇다 보니까 네. 항상 70점대 후반 언저리에 있는데 네, 79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넥 넥이 상당히 나무가 고급이네요. 이거 금방 팔리겠다. 최근에 했었던 그런 뭐 브로드캐스터나 모델들 보면은 대부분 한 77, 76에서 한 79 사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캐스터 이런 좀 특수할 만한 모델들이 이제 80.5 혹은 뭐 5막 이런 것들이 79, 59가 79, 79.5, 80 거의 딱 요 금방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좋은 점수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오늘 1번으로 출전한 759만 원 트위스티드 텔레 커스텀 전임의 랠리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가격대를 확 올려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6063 스트라토캐스터 슈퍼 헤비렐리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시에스타 레드 오버스리 톤 선버스트. 아하. 아우 화려해요. 945만원입니다 하하.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입 가격 아니고요. 그냥 경경경경 시리즈.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